이제 이번 구조자가 이제 다 돼서 이제 돈 벌러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데 네. 돈은 못 벌어. 이제 안에서 논 거다 갖고는 힘들어. 결론이? 내가 볼때 결론은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안 가르쳐줘. 내가 한 5년을 허송 생활을 보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수업 료 많이 냈지. 누가 물어보면 금방 가르쳐주지는 못해. 너도 그만큼 수업료 냈는지? 뻥튀기 사업을 하든지 너도 뻥튀기를 하든지. 수업을 내든지. 아이 기름 좀, 아이 기름 좀 보내야 돼. 기름 드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당히 많어. 그 임업 후계자 뭐한 사람들은. 아니, 근데 점점 늘어. 어? 점점 어. 늘어서,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규제가 된대. 아, 그래? 지금은 그냥 꽁치나 고등어나 누가 한다 하면은 아. 하세요. 아. 근데 앞으로는 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. 계속 교육받고 막 계속 배출하니까. 점점 숫자가 늘어나잖아. 근데 더 늘어나는 건 정상이야. 임업 후계자, 농업 후계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. 농업은. 그렇지. 청년농업도 있고. 임업은 별로 없어. 근데 산하고 밭하고 논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? 임야가 지금 뭐 70% 그러니까 돌렸고. 임야가 더 많잖아. 그러니까 실제로 임업 후계자가 더 많아야 돼. 임업 후계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구조는 농업 후계자가 95%. 그렇지. 임업이 이제 한 5%.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이 95%에 갖다 붙는 게 진화가 득이지, 5%에 갖다 붙는 게 득이냐고. 그렇지. 그죠? 그리고 웃긴 거는 이 임업은 아직도 60년대 법을 따르고 있는 거야. 박정희 대통령 때의 법을. 60, 70년대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야, 임업은. 이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이걸 아직도 들이댄다니까. 아, 그러니까 그게 60,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법이, 임업은 지금도 그걸, 산은 그걸 적용을 받아. 근데 밭이나 논은 안 그렇잖아. 그럼 직방 되지. 그러니까 그게, 그러니까는 이 일반인들이 임업 쪽으로 실은 곰치가 하우스에 사는 곰치 아니요. 원래 산에 거야. 맞아. 하지만 산나물에 산나물. 근데 지금 산에서 곰치를 키운다고 하면 병신 새끼라 그래. 왜? 하우스에서 놓고서 그냥 막 나수로 펴서 파는데 산에서 그거 언제 뜯고 있냐고 이거를. 바로 그냥 그거를 내가 6년 한 거야, 6년.